수달은 사납기로 소문난 족제비과 동물로 육식을 하는 작은 맹수입니다. SNS에서 귀엽고 애교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족제비과 동물과 같이 매우 사납답니다. 빡세기로 유명한 벌꾸로소리도 족제비과 동물이고 작지만 사나운 곰같은 울버린도 족제비과 동물이죠. 우리 귀요미들이 얘네랑 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SNS의 수달들은 보통 젖먹이 때부터 분양받아 주인을 부모나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고 사자도 아기 때부터 함께하면 친해지는 이치와 같죠. 물론 벌꾸로소리나 울버린과는 체급 차이 때문에 파괴력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만큼은 뒤지지 않아요. 뜨뜻하다 설치모 날로가 따라오네. 아야야야야야 엄마 앙앙 우는 거 말고는 행복한데. 아야, 살살. 수달의 달콤살벌한 애교 귀엽게 보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